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어리 갓대입니다. 자, 오늘 주제 영상은 스트렝스 훈련 방법. 덩어리 갓대가 역도 선수 시절 때 했던 그 스트렝스 훈련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만의 방법이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 출력에 85%에서 95%,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수는 2개에서 많게는 4개, 5개까지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세트 수는 좀 많았어요. 세트 수 같은 경우에는 7에서 많게는 8세트,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데드리프트나 예를 들어서 스쿼트, 그런 동작 3대 운동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헬스장에서 일반인들이 스트렝스 훈련을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이제 헬스장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데드리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스쿼트라든지 그리고 벤치프레스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오베드 프레스, 프레스, 밀리터리 프레스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네 가지 종류라고 생각이 들어야죠. 그럼 머신들로는 훈련을 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나요? 머신으로는 이제 스트렝스 훈련하는 거는 추천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머신 자체는 궤적이 정해져 있고 가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굉장히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자극 위주로 갔을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스트렝스 훈련과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스트렝스 훈련의 빈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뭐 매일 해도 되나요? 이게 제가 역도 선수 시절에 했던 훈련 방법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 7일이 있다면은 월, 화, 수는 스트렝스 훈련을 가져가요. 85%에서 95%의 훈련 방법, 그리고 개수는 3개에서 많게는 5개, 근데 7에서 8세트 이렇게 훈련 방법을 가지고 가고, 목요일에는 쉬어줘요. 완전히 훈련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RM 측정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근데 사람마다 이제 몸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금요일날에 RM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감기가 걸릴 수 있다든지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스트렝스 훈련을 못하면 월요일날 RM 측정을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도 선수 시절, 제가 운동부였을 때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일반인들한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절반이었거든요. 자고 훈련하고 밥 먹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예, 운동 선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런 훈련 방법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훈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주 6일로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일요일은 웬만하면 무조건 쉬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금비대 훈련을 6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요일날 쉬어주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갔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스트렝스 훈련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인 세트.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를 이제 중량을 많이 친다든지 벤치프레스, 그리고 저는 데드리프트를 요즘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운동이에요. 같은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한 주는 개수 위주로 이제 메인 세트를 그렇게 가져가고 또 한 주는 스트렝스 식으로 좀 개수를 한 5개에서 7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중량을 많이 치는 편입니다. 그러면 프리웨이트 위주로 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다 하루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하루에 다 묶어서 하진 않아요. 저는 하루에 다 묶어서 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대 출력이 85%에서 95% 딱 스쿼트만 중량을 가지고 나서 그 뒤에 운동은 전부 다 근비대 훈련 이제 위주로 운동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프레스 같은 경우도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먼저 중량으로 쳐주고 어깨 운동을 먼저 중량으로 쳐주고 이제 그 나머지 운동은 전부 다 이제 근비대 목적으로 해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씩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오늘 영상의 총 정리를 이제 하자면은 이제 한 주는 이제 근비대 훈련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에 넘어와서는 메인 이제 종목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면 스쿼트, 이제 등이면은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그리고 어깨면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슴이면은 벤치프레스. 그렇게 해가지고 85%에서 95%의 출력으로 이제 훈련을 하시면 되고요. 세트 수 같은 경우에는 한 5세트, 개수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5개, 많게는 7개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량은 되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스쿼트 200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스쿼트 200을 못 들었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들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부상 없이 롱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